게 어디죠? 제주도! 아, 아 맞아. 엄청 흔들렸죠. 좀 날씨 기후 변화 때문에 맞아, 맞아. 흔들린다고 들었는데 날씨 좋은데 너무 좋아요. 내렸는데 이제 차로 가셔서 각자의 미션 봉투를 확인하여 주시면 돼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헤어져야 되네요. 어,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달려나가죠. 나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려는 거였어. 자 그러면 시작. 바람 소문 제발. 잠깐만. 어 이거예요? 네. 오. 미션이 과연? 오. 이것은? 아 뭘까? 우와. 어 이게 바로 미션인가요? 이번 미션?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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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 저는 미션이 삼행시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풍력 메이트 이일현님의 미션. 풍력 메이트 안수민님의 미션. 풍력 메이트 서리나님의 미션. 좋아요. 잠깐 저 주소 찍고 안전벨트 메고. 저는 상명발전소인가봐요. 제가 듣기로는 상명발전소가 금오름 정상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걸로 제가 조종을 하는 거구나. 좋아요. 좋아요. 아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출발해볼까요? 지금 저는 제일 세 명 중에 발음이 어려운 월정,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가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분명 서울에 출발했더니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때도 금오름을 갔었는데 그날은 날씨가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막 태풍 오고 비바람 불 때였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이렇게 엄청 좋으니까 그날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니다가 현지인들이 되게 가기 좋고 이쁜 곳을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근처를 갔었습니다. 출발할 때 비 왔어요. 서울에서 비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소원을 빌었거든요. 제발 서울에 머물러 달라고 비가. 저는 약간 페피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지금 부츠까지 신고 왔는데 거기가 또 나름 우리 힙순이 힙스터들의 성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차림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와. 제주에서 우리 한 달 프로그램 할까요, 한번? 한 달이요? 저는 풍력 발전인 한 달. 한 달 제주살이. Live in the open. 아, 정말 너무너무 고된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금오름에 도착했어요. 우리 이제 올라가 볼까요? 탐라 해상 풍력 발전단지. 일단 풍력 발전소라는 개념이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제가 오늘 구석구석 알아볼게요. 와! 미션 장소 도착했습니다. 월정 해상 풍력 발전기 앞이에요. 따라란 따라 무슨 음악이지? 바다가 완전 에메랄드 색이에요. 진짜 예뻐. 이쪽 오른쪽 편에는 지금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왼쪽 편에는 진짜 깔끔하게 되게 그냥 바다만 있어요. 아 너무 좋다. 해수욕장이 너무 이뻐서 그쪽 방향으로 찍을 거거든요. 드론을 그쪽 방향에 찍기 위해서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 더워. 너무 더워. 저번에 왔을 때는 풍력발전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있으면은 아주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너무 더워! 아 비 오고 촬영 안 할 줄 알았더니 뜨거워서 완전 죽겠네. 눈 부셔가지고 죽겠어. 미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왕! 가볼게요! 우와. 와 너무 이뻐요. 완전 너무 이뻐. 역시 그냥 또 보는 바다랑 이게 드론으로 보는 바다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바다를 옆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못 보고. 근데 드론은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월정리 해수욕장 자체가 에메랄드색이라서 너무 예뻐요. 어! 탐라 해상풍력이라 적혀있어요, 저기! 우와, 여기 주변 분위기가 너무 예쁜데요? 돌담 보세요! 어머, 너무 아기자기! 우와, 마을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발전기 저 처음 봤어요, 정말.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멋진 금화고름 정상이 있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 진짜 왜 미니 백록담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짜잔. 이렇게 비가 온 다음 날이면은 이쪽에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멋진 풍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금화고름이 아니고 상명풍력발전소를 찾아봐야 하니까 이쪽에 있는 탐방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갑시다! 여러분!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 완전 마을이에요! 짜자잔! 뒤에 보이세요?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풍력발전기 하면 마을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주 마을 깊숙이 들어왔어요.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풍력발전기 찍으러 왔어요. 여기 앞에 풍차 있잖아요. 안 시끄러워요? 보통 게이도 저렇게 시끄럽긴 안 해.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요? 너무 신기해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거였어요? 저희 보고 올게요. 근데 정말로 요즘 아무 소리 안 들리지 않으세요? 잠깐 우리 가만히 있어볼까요?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려요. 특별한 발전기의 소리가 느껴지진 않고 그냥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기 상명풍력발전소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예뻐요. 마지막 언덕이에요, 이제 우리. 화이팅! 우와, 이 풍경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자의 발전기 이렇게. 사실 저 발전소가 밑에서도 보이긴 보였는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촬영하기 정말 너무 좋아요. 인생 사진 건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잘 나왔어. 발전기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오는 길에도 계속 보였거든요. 거의 이정표 역할을 해줬어요, 저희의. 너무 예쁘죠?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는요,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첫 번째는 돌담길을 따라서 오면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 있다는 거. 엄청 커요! 여러분! 물고기 보셨어요? 지금 어종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저기 물고기 막 뛰어다녀요. 이게 줌이 안 돼가지고 물고기 찍어야 돼, 물고기. 봤어요? 이거 클로즈업해서 꼭 보여주세요. 물고기가 뛰어다녀요, 지금 발전기 바로 앞에서. 어머. 우와. 뭔가 수영하면서 뛰어노는 것 같지 않아요, 물고기들이? 피디님, 저 여기서 인생샷 좀 찍어주세요. 원래 셀카로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셀카로 찍으면 이 전체 분위기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 어떻게 찍어야 할까?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주세요.